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름을 빼면서 제동이 걸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들 할머니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의회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됐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셈입니다. 애초 여야 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습니다. 이상 기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슬그머니 이름을 빼면서 감지됐습니다. 중앙당의 기조와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시당 차원에 오다가 있었든지 그래서 이 생각 없는 의원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듯 눈치를 보는 듯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 7조 기념사업 지원 조항이 상위법과 중복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대에 막혔습니다. 상위법이 다 있으면 우리 최종 하나도 안 해도 되지. 지방분권 지방자치하면서 그걸 또 명확히 하는 게 우리 지방의회 아니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화석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적인 교훈으로 삼고 그리고 활동하고 지원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대구시의회는 지난 200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과 경기, 경남 등지에선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는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뭐 하나 더 보태줘도 부족한 마당에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만들어 시행하는 지원 조례조차 대구시의회는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